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로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유기 앞에 짜잔 앞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잠자리 중에서 제일 큰 바로 장수 잠자리인데요. 제가 전에 여기 영상, 바로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장수 잠자리입니다. 촬영을 하고 며칠 안 있다가 바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굉장히 밀엄을 잘 먹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원래 눈은 굉장히 초록 색깔이었는데 지금 죽고 나니까 색깔이 이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자리 표본하는 것을 오늘 공개할까 하는데요. 사실 잠자리 표본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기에는 여러분들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집에서 용품을 이곳저곳 주워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장수 잠자리는 이 뭐 왕사막이나 뭐 장수말벌 등등에서 굉장히 강한 포식자인데 이 친구를 표본을 하나 해놓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허접한 물품인데 제가 그냥 주워다가 만들어봤습니다. 짜잔, 이게 무엇이냐면 잠자리나 나방 그리고 나비를 표본할 때 쓴 겁니다. 지금 스티로폼을 제가 집 앞에서 주워왔어요. 이 스티로폼을 이제 주워와서 잘랐고요. 이거는 스티로폼을 약간 이렇게 높낮이를 줬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따라는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주워다 해도 되고요. 만약에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표본 용품을 구매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용품이 없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원래 주사기가 있으면 나비나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뜨거운 물을 주입을 해서 이쪽에 주입을 해서 연화 과정을 합니다. 연화 과정이 뭐냐면 바로 곤충, 건조된 곤충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관절이나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사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뜨거운 물과 휴지 또는 수건을 이용해서 연화 과정을 해볼 건데요.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뜨거운 물과 그 다음에 저는 키친타월을 준비했습니다. 자,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자, 짜잔, 우선 키친타월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이 친구가 이 장수잠자리가 이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날개랑 뭐 다리 등등에서 다 분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을 키친타월에 적셔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뜨거운 물을 충분히 적셔준 후에 이걸 빼고요. 그 다음에 이 장수잠자리를 이 키친타월에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증기에 이 친구를 몸에 수분을 넣어주는 거죠. 우와, 부셔질 것 같아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우선 뜨거운 물과 그 다음에 저는 키친타월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약 30분 하려 했는데 3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뜨거운 물로 하니까 그나마 나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 정도 여유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세요. 근데 이 장수 잠자리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데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야, 엘리언 같죠? 에일리언 같은 생김새, 옆구리 문양. 진짜 아쉬운 게 이거는 제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처음 올 때부터 이랬습니다. 제가 채집한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만족을 하면서 하고요. 어느 정도 뜨거운 물이랑 이제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연화를 하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다. 아직 뽀도덕 소리가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다리도 연화가 잘 됐고요. 짜잔, 우리 짝퉁 전족판. 그래도 전족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이거, 자, 잠자리 표본을 할 때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유산지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또 없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하얀색 비닐봉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해야 날개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렸을 때 고정을 하고 가렸을 때 보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걸로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바로 여기에다가 정중앙에 핀을, 고정핀을 하나 꽂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비닐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자, 우선은 이 비닐을 어느 정도 작게, 날개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잘라줘야 됩니다. 자, 그냥 마구마구 모양 필요 없이 하세요.
자, 여러분이 전문 용품을 산다면 당연히 이쁘게 해야겠지만 저는 우선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죠. 짜잔, 이거를 여기 날개에 강력하게 우선은 찝어줍니다. 잘 안 보이죠? 자, 바로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았는데 이렇게 꽂은 이유가 우선은 1차적으로 날개를 고정시키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눌러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1차 고정이에요. 1차 고정. 자, 그 다음에 2차 수정인데요.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핀셋을 당겨서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날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짜잔, 지금 제가 빠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좌측우측 완전 대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았죠. 자, 그리고 다리가 연화가 됐는데요. 이 다리를 이런 식으로 펼쳐서 똑같이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뒷다리는 어느 정도 펴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머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정중앙을 보고 올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날개가 없고 죽었기 때문에 발색도 안 이쁘고 굉장히 안 이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여러 마리를 이런 식으로 전족을 하고 표본을 하다 보면 약간 대칭성이 맞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빠르게 하고 대충 했기 때문에 좀 모양이 안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잠자리 표본과 나비 표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표본 방법을 했는데 우리 잠자리가 사진에 아까 봤듯이 머리에 원래 장수잠자리 빨간 장수잠자리는 눈 색깔이 초록 색깔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다 건조가 되고 나면 초록 색깔로 매직으로 칠해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표본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이거는 제가 장수잠자리 표본을 선물 받은 건데 이거는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죠? 짜잔, 색깔이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장수잠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선물 받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형님께서 곤충화문이 샵을 오픈하면서 장수잠자리 표본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친구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눈을 매직으로 색칠을 해서 생동감을 입혔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하셨네요. 자,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여러분들 표본 연습 하시다 보면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